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컨텐츠는 제 채널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컨텐츠 같아요. 바로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더샘 추천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의 베이스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좀 묻어남이 많은 촉촉한 베이스의 경우는 손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트한 피니쉬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 요즘 가장 애정하는 제품이 이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데를 미리 알고 있으셨던 분들은 랑콤 땡이돌의 저렴이라는 수식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랑콤 땡이돌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오늘 리뷰를 촬영하기 전에 되게 부지런히 이 제품을 함께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꽤나 크게 나는 편이에요. 랑콤 같은 경우에는 30ml에 7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더샘 같은 경우는 작은 10ml 용량은 10,000원, 그리고 30ml 용량은 20,000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의 사용감이 좀 비슷하다면 진짜 좀 놀랄 것 같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먼저 랑콤 땡이돌과 비교를 하기 전에 스튜디오 파데를 가볍게 소개를 드리자면, 기존에 인기 많았던 광채 파운데이션의 커버력, 밀착력은 유지를 하면서 요즘 계절에 맞게 좀 더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지속력을 높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사실 더샘 스튜디오 라인이 파데뿐만이 아니고 뭐 컨실러나 마스카라나 틴트처럼 좀 다양한 라인으로 출시가 됐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진짜 제품력이 괜찮다,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들이 꽤 있어가지고 조금 더 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땡이돌과 비교 리뷰를 시작해볼 건데요. 먼저 제형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의 제형은 묽고 촉촉한 편이에요. 딱 처음 손목에 짰을 때 세미매트한 제형이 맞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펴바르니까 꽤나 고정이 빠르게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사실 매트한 피니쉬는 조금 제형 자체가 꾸덕하거나 좀 뻑뻑하게 발리면은 얼굴에 펴발랐을 때도 조금 얼룩이 쉽게 지고 펴바르기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스튜디오 파데는 크리미한 제형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발림성을 갖고 있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제품도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픽스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깔아주고 퍼프로 이렇게 두드리시기보다는 펴바르기 직전에 내용물을 얼굴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파데 같은 경우는 지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저처럼 수부지, 지복합성 피부들이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발림성 자체가 좀 촉촉하기 때문에 겉은 세미매트하지만 속은 좀 편안한 그런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랑콤 땡이돌 역시 굉장히 묽은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주르륵 흐르는 그런 타입인데, 이 제품 역시 발림성이 좋고 피부에 올렸을 때 고정력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절반은 더샘 파데를 사용했고 여기 절반은 랑콤 파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컬러를 굉장히 잘 골라서 컬러 차이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출을 할 때는 이렇게 반반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외출을 했었는데, 일단 더샘 같은 경우는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지만 발림성 자체가 좀 부드럽고 촉촉하기 때문에 속이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랑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묽은 타입이고 피부에 진짜 쫙쫙 달라붙게 픽스가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건조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두 제품의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스튜디오 파데는 총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너무 밝지 않 컬러감들로 출시가 돼서 내 피부에 딱 맞는 컬러 선택이 쉬우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항상 뉴트럴 21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면서 화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쿨톤 컬러 역시 획기 없는 좀 핑크빛이 살짝 감도는 화사한 톤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번 스튜디오 파데는 진짜 컬러를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랑콤 땡이돌은 총 1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백화점에 테스트를 하러 갔을 때는 6가지에서는 7가지 정도의 컬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B-01호로 올라왔어요. 이 컬러가 핑크기 없는 그런 뉴트럴 톤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호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랑콤 역시도 베이스의 컬러감을 잘 뽑는 그런 브랜드로 유명한 만큼 이번 땡이돌 B-01호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피부에 올렸을 때 굉장히 예쁜 아이보리 컬러감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제품의 커버력, 피부 표현의 차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더샘
스튜디오 파데는 피부톤을 잘 맞춰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은은한 윤광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도록 피부 표현이 좀 깔끔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지만 두껍게 올라가는 제형이 아니고 얇고 가볍게 밀착되는 제품이라서 피부가 좀 답답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는 걸 좀 귀찮아하는 편이라서 파데가 그냥 갖고 있는 커버력 자체에 좀 의지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모공 커버력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심하지 않은 불긋불긋한 잡티들은 커버를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제품만 사용을 해도 피부톤의 정리가 좀 쉬운 편이고 제가 지금 파데를 바르고 나서 파우더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손으로 닿았을 때 막 뭔가 끈적거리는 게 많이 묻지 않은 그런 마무리감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랑콤 땡이돌도 정말 피부 위에 얇게 올라가면서도 모공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커버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아쉬웠던 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붉은기를 커버해주는 기능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 정리를 한다거나 모공을 살짝 커버하는 정도로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지만 커버력을 1순위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해드리기 살짝은 어려운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묻어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두 제품 다 피부 위에 굉장히 얇게 밀착되고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라서 두 제품 다 묻어남이 심한 편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 찍힘을 보셔도 두 제품이 이 정도의 찍힘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간에 묻어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묻어남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뭔가 끈적이거나 묻어남이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력이나 무너짐, 다크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먼저 더샘 스튜디오 파데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6시간 뒤에 수정 메이크업 없이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속력도 좋고 코 옆부분 들뜸이나 좀 모공 끼이는 현상이 없어서 무너짐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너질 때는 내 피부에 유분기랑 좀 섞이면서 오히려 좀 윤광이 도는 느낌으로 무너져서 피부 결 자체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고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로드샵 파데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회기가 돈다거나 컬러가 좀 변한다거나 다크닝이 오면서 안 예뻐지는 그런 파데들이 많았는데 오랜 시간 되게 예쁜 컬러, 예쁜 피부 표현이 유지된다라는 점, 다크닝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랑콤 땡이돌 역시도 앞에 더샘 파데와 마찬가지로 지속력이나 무너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땡이돌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제 피부 위에서는 약간의 다크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샘 스튜디오 파데와 랑콤 땡이돌 파데를 열심히 사용해보고 느꼈던 이 두 제품의 총평을 가볍게 해보자면은 먼저 스튜디오 파데는 사실 들었을 때 그냥 막 제형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하면은 분명히 제형 차이도 느껴지고 이게 사용감이 비슷할까라는 그런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피부 위에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런 마무리감이나 사용감을 봤을 때 왜 랑콤 땡이돌 저렴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던 뭔가 바로 납득이 갔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은 사실 이 두 제품을 테스트해본다고 계속 이렇게 반반 다른 베이스를 바르고 외출을 했었는데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피부 표현이 좀 다르다라고 말을 했던 친구도 아무도 없었고 제가 솔직하게 반반 다른 베이스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보여줘도 진짜 차이점을 모르겠다, 컬러 차이도 안 느껴진다 라고 말을 해줬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두 제품이 좀 제형적인 차이 이런 다른 점들이 있지만 분명히 서로 되게 닮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나는 보송하고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두 제품 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더 많이 보송하고 가벼운 파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더샘보다는 랑콤 땡이돌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커버력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랑콤 땡이돌보다는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날씨는 이제 확 더워졌고 사실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의 파데를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이 랑콤 파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더샘 스튜디오 파데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 애정하는 더샘 스튜디오 파데와 랑콤 땡이돌 파데의 비교 리뷰를 보여드렸는데요.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